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예, 사실 그 장애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사회가 또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철 4호선에서 혜화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운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 해 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이동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많은 것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게 이동권 문제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이미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역이 휠체어 접근성 같은 것이 개선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정작 러시아워 시간에 그것을 제대로 또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급되기 시작한 저상버스 외에 광역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도시간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들 저희가 담아내어서 정책화하고 꼭 그래서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 노력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